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예, 오늘은 우리 1년에 한 번씩 있는 우리 야외 미사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는 특별히 우리 모든 오클랜드 성당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고 또 특별히 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미사에 함께 봉헌하고 계시는 신부님은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번에 새로운 보좌 신부님 김선유 타데오 신부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환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잘 아시죠? 예, 김영훈 스테파노 신부님입니다. 지난번엔 부재였지만 이번엔 신부님 되셔서 이미사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박수. 이번에 이제 로마로 공부하러 또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중에 영육간에 건강하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주민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타며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사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수님. 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네. 너무 좋아가지고 눈이 부셔요, 그죠? 항상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아마 우리 인생이고 우리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교회 공동체, 그러면 정말 착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서 더 이상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가끔씩은 이런저런 의견 충돌과 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나온 독서에서 바로 그런 점에 대한 나름대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 공동체의 신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들조차도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고 배급을 둘러싼 그런 문제인데, 그리스계 유대인과 히브리계 유대인 사이에서 그 배급의 공정성을 놓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계 유대인의 그 과부들이 왜 공정하게 배급을 안 주냐, 이런 이제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모여서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의논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나서, 아, 우리 가운데 덕망이 있고 신심이 있고 올바른 품성을 지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 일곱을 뽑아서 부제로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문제를 다루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공동체가 동의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인 것 같습니다. 신앙. 신앙인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서도 신앙의 방법으로 해야지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거나 사회 논리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분열이 오고 오히려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보여준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생길 수 있었고 또 생겨왔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고 또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고,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서 당신의 길을 따라가고 당신의 진리를 지키고 당신의 생명을 따라서 살면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신앙의 정신에 입각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진리를 쫓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임사고 기분도 좋은데 길게 복음을 강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짧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강론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아
173번, 173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은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함께 미사 봉헌할 수 있어서 하느님께 그리고 저희 김도미니코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저는 아틀란타 한인본당에서 보좌 신부로 무사히 일 잘 마치고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3주가량 보내다가 로마에 가서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이곳 본당에서 신학생 때 그리고 부재 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대신에 어디 가서든지 사제로서 성실히 살면서 받은 사랑들 다른 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좌 신부님은 다음 주를 위해서 말씀을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